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장마 때 손님이 별로 없어서요. 지금 놀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오늘 파마를 했더니 머리가 엉망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여기 점, 뭐, 사마귀 이런 거 있던 걸 가서 조금 없애는 그 병원 치료를 받았어요. 너무 많이 나서 한 30개 정도 될줄 알았더니 60개가 된다고 그러셔서, 갑자기 60개를 제거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여기, 흉터가 지금 있는데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저번 주 월요일에 가서 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목을 조금 씻지 않았는데 되게 끈적끈적하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목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제가 목에 주름이 많아요. 목에 이렇게 주름이 많은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씻어도 될것 같아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씻을 건데, 제가 쓰는, 마사지 크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사지 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제가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제가 목이, 로션이나 뭐 이런 걸 바르면 간지러워서, 목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다른 분들보다, 제 연령대에 있는 분들보다, 주름이 많아요. 이제 화면이라 잘안 보이는데 일주일 동안 목에다가 씻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더니 목 주름이 어마무시하게 생겼어요. 근데 화면은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점을 다 뺐거든요. 점도 빼고 사마귀도 빼고 뭐 쥐젖이라는 것도 빼고 한 60개 이상을 저번 주에 가서 했어요. 딱 일주일 됐는데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지나서 목을 뭐 씻어도 된다고 하셔서요. 제가 늘 만들어 쓰던 마사지 크림인데요. 이걸 만들어서 가져가려고 해요. 집에 아침에 보니까 알로에가 없어서요. 이건 제가 이제 매장에 두고 쓰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 갖고 가서 오늘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저희 고양이.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가 만드는 거 한번 만들어서 써보시라고요. 이제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제가 이제 알로에 사보니까 5,800원에 큰 두통을 주시더라고요. 만들기도 쉽고 쓰기도 쉬워서 꼭 만들어 쓰시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목주름 없애는데 정말 탁월하게 효과가 있고요. 목이 하얘지는 미백 성분도 있어요. 이제 만드는 건 정말 쉬워요. 알로에 저는 여기다 이렇게 하나 가득 만들어서 썼는데 제가 이제 여기 손 씻으면서 로션 대신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헹궈내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쭉 짜서 넣은 다음에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아보카도 오일을 조금 둘, 셋 정도 이렇게 짜서 드시면 돼요. 셋, 이걸로 세 번.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 이런 색깔이 되거든요. 원래 알로에가 좀 투명하고 그런데 이 아보카도 오일 넣어갖고 흔들어서 쓰시면 약간 이렇게. 네, 이렇게 발라서, 세수하고 나서, 이렇게 발라서 헹궈내시면 돼요. 헹궈내시면, 목에 피부도 하얘지고, 또, 따로 보습 안 하셔도, 굉장히 보습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 발라서 손도 많이 하얘졌어요. 제가 여기다 한통 해놓고 일주일 정도 쓰거든요. 근데 일주일 정도 하고 또 새로 만들어서 쓰고 근데 보습 효과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헹궈내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거 싫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만들어서 매장에서 만들어서 가져가서 오늘 세안해보려고요. 세안도 하고 목도 닦고
꼭 화장품에 이렇게 조금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요, 꼭 써보시라고 제가 정말 입액도 되고요, 보습 효과도 되고. 지금 제가 이거 해서 닦아낸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조금 까맣고 여기는 조금 하얗고 한데요. 피부 한번 꼭 써보시라고요. 이거 만들어서 한번 꼭 써보시라고. 이거 정말 효과가 만점이고, 뭐 알러지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만지면 안 돼. 한번 꼭 써보시라고 제가 이거 제가 꾸준히 한 지금 6개월쯤 써보는 건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특징이 제가 보면 조금 꾸준히 쓰셔야 될것 같아요. 꾸준히 쓰면 로션 스킨 이렇게 더울 때 바르면 끈적끈적한데요. 제가 손에 로션 같은 거 바르면 끈적끈적해서 만들어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바른 것 같아요. 근데 보습도 되고 리백도 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꼭 한번 만들어서 써보시라고요. 제가 얼굴에다 뭐 많이 바르진 않는데요. 이거는 꼭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데 간지럽다 보니까 로션을 안 바르거든요, 목에다. 그래서 참 굉장히 주름이 심하게 많았어요. 우리 고양이가 지금 옆에서 계속 놀자고 놀자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갈 생각을 안 해서 제가 데리고 있어요. 제가 연중무휴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1시간 정도 일찍 들어가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